집안에 무한 있는 사람들만 그러 우쭈리 해가지고 제발 저 사람들 조상을 따져 뺀 백정 뭐 망나니 뭐 이런 양반들이 조상이네. 지금 박수신 양반들 다 정승판서 자손들이에요. 세상에 거지가 자려든 못 오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려라고 좀 때려주면 주지 누구문 영화 뒤집어가가지고 벌떡벌떡 쳐다보고 아우 징그러워 정말로 괜히 엿장수 된 것 같아. 아 그래도 우리 이제 보니까 이 세 분이 이렇게 딱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이렇게 있고 저건데 형 형 안으로 조금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안 돼. 내가 이거 왜 그러냐면 사정하는 이유가 있어요. 여기 하나 앉히면 한 사람당 내가 500원씩 보내. 내 월급이 그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 딱 이거 자동 센서가 줄이 이게 자동 센서 줄이에요. 여기 딱 앉으면 띠디딕 한 명 돈이 올라가 500원이. 그게 앉았다가 편하신 시간에 가시오. 그렇게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이 새끼 노래하면 도망가려고 저러나 뭐 옆팔면 도망가려나 막 해도 사람이 정신이 안 없어. 조금 좀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? 형, 앉았다 가시오. 그냥 절대. 그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전혀 안 앉아. 왜 그러냐면 저는 스키다시에요. 뒤에 이제 공연자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사람만 이렇게 딱 앉혀놓으면 들어갑니다. 이거 딱 앉히면 저는 들어가고 이제 공연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그 돈을 저는 여기서 의자, 사람, 그 형도 들어와서 조금 앉았다만 가. 그러면 천 원이래, 저기 또. 천 원이 만 원되고 만 원이 십만 원돼요. 나 그거 먹고 사네, 이제 한 달래. 나 월급이 어쨌든 일당으로 따져보면 막 3만원 또 되고 오늘 뭐 대봐야 얼마나 되겠어 지금. 난 아침에는 돈이 안 돼.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그렇게 앉혀놔야 내가 돈을 좀 계산할 때 몇 명이 앉혀서 돈 달라고 막 그래. 이제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남들이 불안하고 돈도 안 올라가고 나보고 저 김이어라 했더니 김이도 못 오고 이 연병어 있다고 돈도 안 주네. 이게 좀 앉아 이렇게 앉아줘야 또 그래도 야 오늘 오신 분들 다 대학 나온 양반 말 잘 듣네 오늘. 엄마 엄마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진짜 진짜 빨리 들어오지 이제 왔어. 형 거기는 뭐 배아그라 드셨어요? 왜 그렇게 계속 서 있어?
이리와 들어와. 아이 공연을 한다니까 이제 밥 먹어서 스키다시가 나와서 먼저 사람만 집에 딱 해놓으면 자 강어, 우럭, 도미 순서대로 다 나오네. 예, 지금은 그냥 하나의 지명이요. 예, 저, 다 사람들 삐끼라고 그래 일반. 예, 이리,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는 삐끼. 이게 내가 삐끼밖에 안 돼. 이게 삐끼 역할을 하는데 500원이 저 또 일어났으니까 저 700원 까는데 언니 그 앉았다 그러면 700원 손해봐. 아우 정말로 그냥 앉았다가지 가라고 그랬더니 그걸 볼딱 일어나 버리면 난 700원이 또 마이너스래. 들어오세요 어머니.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들은 잘해드릴게. 벚꽃 노래라면 놀고 둥글을 하면 둥글고 연병하라면 또 연병할게. 나는 앉혀야 돈을 벌어요. 앉혀야. 내 직업도 다 더러운 직업이요. 앉혀야 나는 먹고 사니까 좀 앉아주시고 대신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요령 안 피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단종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요령 안 피고 열심히 할게. 대신에 조건은 자 우리 저 강원도 왔으니까 장민의 지숙금 해드리로 두 곡을 연달아서 사람들 뭐라고 여장수 애를 벌써 애장수 시키려고 아버지가 낳았어 벌써? 아버지가 낳은 거요? 아니 얘가 낳았어 누가 낳았어? 그 어디서 주소 온 거요? 그럼 뭐요? 손주? 훔쳐왔어? 에이 두둥놈아 애를 갖다 훔쳐오면 해. 그 나쁜 짓이에요 납치는. 알았어 한 승질 더럽게 생겼는데 건들다 큰일 나겠네 진짜. 자 아무튼 우리 강원도 왔으니까요 신나게 아침부터 참 맥빠진다만 신나게 한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요령 피지 말고 강원도 아리랑 한번 딱 쳐서 두 곡으로 연달아 한번 해드릴게. 박수나 좀 많이 쳐줘 잘합니다. 알았죠? 나 요령 안 핀다 했잖아요.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박수 쳐주시기 바라면서 자 강원도 아리랑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가자! 예! 아리아리 이주리들이
아이고 힘들어. 아침 밥 먹자마자 연병하니까 어이구 밥풀이 막 나오래. 밥풀이 나와.